예, 해운대 엘레지를 통한 챕터 2 애드립 세 번째 기본 페이크입니다. 페이크는 이렇게 어떤 부분을 딴 걸로 바꿔 대체하는 거죠. 그렇죠?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이런 연습을 했었죠. 코드 톤에 따라서 뭐 미미파미도시라 이러면 그보다 여기 볼까요? 줄이면 줄, 칸이면 칸에서 솔라 솔라 솔 미레도 지금 요 펜타토닉 마이너에서는 안 맞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연습을 좀 했었죠. 그렇죠? 그것처럼 그게 가장 기본이고 이렇게 화음 넣는 게 페이크의 가장 페이크라. 어쨌든 요 부분을 한번 바꿔보면 밀은 그냥 하고 라뭐 이렇게 뭐 뭐를 꾸몄는지도 모르겠네. 제가 웬만하면은 처음에는 요 리듬에 따띠라다 따라라 이렇게 꾸몄어요. 그죠? 요 리듬에 맞게 좀 꾸며 보시고 뭐안 맞아도 되긴 하는데 연주할 때 그래도 뜬금없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, 그렇죠? 이렇게 따라 띠르라 그좀 높게 해서 딴걸 꾸며서 그죠? 언제까지나 해서 또 라에 도착해 볼게요.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, 그죠? 이렇게 이 부분을 꾸며보는 바꿔보는 거예요, 그냥 그지? 그러니까 뭐다 똑같은 방법이죠, 그죠? 이름만 다를 뿐 사실은 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. 솔로 만들기 그냥 통째로 바꾸는 거죠. 우리가 그냥 1분간 했던 게 그냥 그거예요, 그죠? 이거는 솔로는 좀 리듬도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? 근데 처음이니까 그냥 저기 맞춰서 해볼게요. 어물어물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. 챕터 2에 이렇게 꾸며보는 것이었습니다.